아주 못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억지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한 세 번 퇴짜 맞은 글씨예요. 그리고 두 분에게 듣는 배우들의 실제 모습과 촬영장 뒷이야기. 민호가 촬영장에 나오거나 뭐 우빈이가 이렇게 촬영하러 떠보면 그냥 이렇게 준비하다 이렇게 보게 돼요. 네, 사인 받아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드라마 하면서 이렇게 부탁 많이 받아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평소에 호칭은 좀 어떻게 하세요? 나는 그냥 민호야, 타나, 신혜야. 그럼 이제 민호 씨는? 엄마. 엄마. 실제로? 박신혜 씨는? 네, 엄마라고 불러요. 아, 진짜요? 우리 엄마 왔다! 이러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 아, 그래요? 네. 힘드시냐고 어깨 한번 이렇게 네, 해주고 가고. 아, 살갑네요, 또 이민호 군이. 네네네. 예. 그래서 볼 때마다, 아,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커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커야 되는데. 그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말 대꾸하면 키스할 건데. 김성령 씨 바로 이런 모습 말하시는 거죠? 달달하고 달콤한 대한민국 싶어요. 여심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리고 있는 이민호의 매력 융단 폭격. 그리고 이런 매력 이민호 씨 뿐이겠습니까? 그 김우민 씨 머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그 올백 머리, 그죠? 그 머리는 어떻게 한 걸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 나. 어? 아니죠? 아니, 진짜 머리예요. 그거. 진짜 머리? 숱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중에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김우민 씨가 내가 처음 봤는데 정말 말 안 듣게 생겼다.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게요. 매력적인 반항아 김우빈 씨. 극 중에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실제 성격이 더 궁금해져요. 너무 흩어낼 거야. 근데 멋있어요. 실제로는 수줍음도 타고 굉장히 착해요. 진짜 착한 것 같아요. 나는 그 친구가 예의 바르고. 예의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방송에서 보면 왜 편의점 앞에서 툭 하면 라면 먹잖아요. 네네. 밥 한번 차려주고 싶어. 또래가 많이 몰려있으면 트러블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들을 하더라고요. 극 중에서 갈등 관계에 놓인 이민호, 김우빈 씨. 촬영 현장에선 장난과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상속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유 알 것 같습니다. 원래 남자들의 싸움은 말리는 게 아니에요. 아,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양가 이제 어머님들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좀 소망들이 있으세요? 마음은 은상이랑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고등학생이잖아요. 그쵸? 뭐 지들이 만나다가 헤어지겠지. 그럼. 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나중에 헤어지게 돼 있어. 네네. 남녀 사이는 맞아요. 몰라요. 맞아요. 제 옆에 계신 분은 제 친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저는 서자입니다. 지난주 탄희의 폭탄 선언으로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는 드라마 상속자들. 그 다음 이야기 한밤 끝나고 바로 시작합니다. 극이 중반부를 넘어서서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민호 씨 뺨 맞는 모습이 여성 시청자로서 정말 짠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어찌됐든 상속자들 어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대 바로 이어지니까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부잣집 세트가 그 싱크대 하나만도 3천만 원이었습니다. 스케일이 정말 장난 아니야. 네, 다음 서희 씨. 네, 대단한 실력의 참가자들과 29금 심사로 인기몰이 재장전을 마친 K-POP 스타 3. 이번 주 두둥 드디어 첫 방송인데요. 그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미리 폭로해 줄 뿐입니다. 새롭게 무장한 K-POP 스타 시즌 3가 이번 주 일요일 자,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케이팝 스타 재밌네요. 아, 우리나라가 이래서 케이팝 강국이구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저도 기대돼요. 다른 방송은 이제 어떻게 될지 대강 감이 오는데 이 방송은 전혀 감이 안 와요. 새 심사위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일단 세 명의 그 모습이요. 네. 외모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그거 굳이 말로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력 최고죠. 자신감이 많아요. 악동 뮤지션을 능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디션 프로그램 어느 정도 수준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린 친구들 중에서 아니 저런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노래 못하는 사람 뽑을 거다 이렇게 전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약간 농담처럼 얘기한 건데 노래 잘하면 좋죠. 가창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처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네, 최대한